오늘부터 뭐 하신다고요? 오늘부터 재활 운동합니다. 9월 말에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이제 그래서 좀 재활 센터를 다니고 이제 그게 사실 끝났어요. 처음에 이제 한 2주? 2주, 3주 정도 오른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왼다리만 쓰다 보니까 그건 2주 사이에 근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사이즈가 엄청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수술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행히 이제 제 케이스가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나중에 한국 가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인대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근육이 좀 있어야지 이제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상생활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오른다리가 왼다리 사이즈만큼 되도록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트레이닝만 제대로 하면 돌아오는 게 한 뭐 두 달 정도면은 된다고 해서 그 과정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손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밈이어서 말로만 그러니까. 근손실 했는데 진짜 그 사이즈 빠진 맞아 거 나도 깜짝 놀랐어. 이제 무릎이 안정치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맞아.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모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한 동작들을 수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웨이트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지금 계획은 올해가 한 달 반이 남았는데 11월까지는 좀 이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맨몸 운동 비슷한 걸 좀 하고 한 12월부터 좀 웨이트를 해보라고 일단 권유를 받아서 12월부터 웨이트 하고 중간에 센터 한 번 정도 이제 체크하려고 더 가볼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로 근손실 되면은 돌아오는지 왜냐면은 이거 다치면 사람들이 무조건 100% 안 돌아온다고 얘기하는데 센터에서는 그 원장쌤 플러스 모든 피지오들이 재활만 제대로 하면 못 돌아오는 경우는 전혀 없다라고 해갖고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체크한 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죠? 왼다리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왼다리는 사이즈가 똑같아요. 운동을 비록 지금 오래 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왼다리랑 오른다리를 일단 비교하는 샷이랑 줄자라면 허벅지 사이즈를 재보고 이게 이제 돌아오면은 사이즈가 확보가 되면은 아 이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참 인체가 비효율적이야. 근육을 얻는 건 세상 힘든데 근육을 잃는 건 정말 한순간이다. 아, 한마디 더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슬퍼졌는데 제가 진짜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나 웨이트를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사실 저는 따로. 근데 항상 맨날 걷고 뛰고 달리고 이런 운동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하체가 커졌는데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 하체를 갖기까지 10년 또는 15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이제 가끔 사람들이 보면 다 놀라잖아. 사실 그치? 상체는 진짜 별거 없는데 나는 하체만 그랬는데 정말 2주 만에 너무 확연하게 달라져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그리고 일단 뭐 사이즈를 떠나서 일단 이게 좀 근육이 붙어 있어야지 현재 무릎이 지금 다시 인대가 없는 상황에서 안정성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운동을 이제 진짜 매일 할 생각입니다. 수많은 근손실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한번 다리 사이즈를 좀 지금 재볼까? 그러죠. 지금 다리를 일단은 보고 있는데 외관으로도 조금 완전 불룩해 여기가 오른 다리가 다쳤는데 여기 보시면 무릅도 아직도 이제 형태 붓기가. 보시면 붓기랑 물이 좀 차있는 상태고 아직 사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 사이즈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미 차이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미 이쪽 옆에 사이즈 차이가 엄청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전 몰랐는데 마지막 세션 갔을 때 담당해주는 피지오가 종아리 차이 나는 것도 아냐고 물어보는데 종아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아마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사실 별로 티는 안 나는데 근데? 그래 돌아서 보면 종아리도 빠졌다. 그치 맞네. 진짜 그러네. 사실 이게 운동을 좀 다니면서 한 건데 그래도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요거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안 다친 쪽 왼쪽 먼저 왼쪽부터.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 이게 센치로 했을 때 딱 50cm 50cm 딱 50cm네. 지금은 오른쪽 47cm 나옵니다. 47cm 3cm 차이 나는 거네. 지금 양쪽 다리 둘레가 3cm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언제까지? 일단은 뭐 두 달이라고 했으니까 내년 초가 되겠는데 일단 연말에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는 걸로. 오케이. 근데 지금 운동도 처음에는 이제 웨이트를 못해서 일반적인 거 좀 하면서 조금 안정성을 더 키우고 나아지면 이제 한 12월부터 웨이트 할 건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변해 가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운동하시나요? 네 오늘도 해야죠. 주치를 매일 하는 걸로? 뭐 못해도 6일. 6일에서 7일. 일단 그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데 저강도로 오래 할지 고강도로 조금 할지는 선택하라 하는데 재활할 때는 저강도로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웬만하면은 진짜 못해도 5, 6일 오케이, 오케이. 하려고 생각합니다.